이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불빛이 발사될 건데요. 한번 화면을 눌러볼게요. 눌러보게 되면 평면 위로 공이 이렇게 놓여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다가 공을 올려주면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고 평면의 끝부분에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카메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인터레스트 포인트로 선정이 되고 어떤 부분이 플레인으로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보는 편이 나중에 좀더 완성도 있는 AR 앱을 만들기 위해서 좋아요. 동작하는 공간에서 얼마나 플레인이나 인터레스트 포인트가 잘 잡히는지 AR 앱을 실행시키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확인을 할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플레인 부분에 메쉬 콜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인식된 평면 위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올렸을 때그 오브젝트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총알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평면을 향해서 한번 쏘고 그 평면 위에 잘 올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거니까 이 AR 세션 오리진에다가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AR 슈터라고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총알이 되는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3D 오브젝트 스피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뭐 AR 블릿이라고 지어볼게요. 그리고 저희의 프리펩 폴더에다가 프리펩화 해줄게요. 그리고 공간에 놓여져 있는 이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 AR 블릿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스피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위치는 원점으로 해줄게요. 뭐 흰색 매테리얼인데 좀 눈에 띄게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스케일이 1이면은 좀 커서 사이즈도 0.1, 0.1, 0.1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AR 세션 오리진으로 돌아와서 AR 슈터 쪽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스크립트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총알을 쏠 건데 그 AR 카메라의 앞쪽으로 이 총알을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총알이 되는 게임 오브젝트를 입력받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을 해줄 거고요. 블릿 오브젝트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유니티 에디터 창에서 노출이 되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트랜스폼 카메라 트랜스폼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카메라는 처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AR 세션 오리진의 하위에 AR 카메라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AR 카메라의 위치를 저희가 AR 세션 오리진에서 받아올 건데요. 초기화를 위해서 awake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awake에서는 카메라 트랜스폼을 세팅해 줄 겁니다. 카메라 트랜스폼은 get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받아올 건데 이게 AR 세션 오리진에 있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get 컴포넌트 in children으로 받아올게요. 그리고 타입은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의 위치 값을 받아오는 거니까 점 transform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이 AR 카메라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AR 카메라의 위치 값을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뭐이 위치는 지금 다 원점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0,0,0이 받아와질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트랜스폼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화면을 터치했을 때마다 저희 총알이 튀어나가게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if input.touchCount는 0보다 클 때, 폰의 스크린에 터치되는 카운트가 1 이상일 때이 내부 로직을 수행시켜 줄 거고요. 한번 터치가 일어날 때마다 총알을 쏴줄 거기 때문에 이 총알을 인스턴스화 해줄 겁니다. instantiate bullet 오브젝트를 해주시고요. 이 값은 게임 오브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인스턴스화 된이 총알의 위치도 설정을 해줄게요. obj.transform.position 이 초기 위치는 카메라 위치로 설정을 해줄게요. 카메라 transform.position으로 포지션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카메라의 앞쪽으로 힘을 줘서 튀어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를 이용을 할 거예요. obj의 get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를 받아오고 여기 받아온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서 add force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타겟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 객체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총알을 쏠 방향은 카메라의 앞쪽이기 때문에 카메라 transform.forward를 넣어줄 거고요. 곱하기 한100 정도? 카메라의 앞쪽 방향으로 100 정도의 힘을 저희가 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선언한 오브젝트가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 주시고요. AR 세션 오리진의 AR 슈터 스크립트에서 노출된 블릿 오브젝트에 아까 만들어놨던 프리팹을 넣어줄게요. 아까 만들어놨던 저희의 AR 블릿 오브젝트를 넣어줄 건데요. AR 블릿 오브젝트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만든 스피어에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 리지드 바디를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물리 제어를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특정 힘이랑 토크를 받아가지고 오브젝트가 실제 중력을 받거나 뭐 힘을 받아서 좀더 사실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리지드 바디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add force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도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짜고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터치가 일어날 때마다 카메라의 앞쪽 방향으로 총알이 나갈 거고 그 총알은 평면에 부딪히면은 평면 위에 안착이 될 거예요. 그 평면이 아닌 곳에 이 총알이 쏴지게 되면 아마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블릿이 발사될 건데요. 한번 화면을 눌러볼게요. 눌러보게 되면 평면 위로 공이 이렇게 놓여진 걸볼 수가 있고요. 평면 끝에 부분에서는 바닥으로 인식을 해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그 피직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다가 공을 올려주면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고 평면의 끝부분에서는 떨어지게 됩니다.